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같은 패턴이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스트로크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곡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습할 곡은 타인의 계절입니다. 자, 원곡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음악을 틀어놓고 하거나 본인의 목소리가 원곡과 같은 음역대라면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놓고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본인의 음역대가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카포를 빼거나 다른 위치에 카포를 끼우고 노래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째 마디에 이제 세뇨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42마디까지 간 다음에 세뇨가 있는 19번째 마디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쭉 가다가 투 코다가 있는 33번째 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43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기본 주법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째, 10번째 마디 전주가 끝나는 부분이죠. 자, 10번째 마디에서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간주가 끝나는 부분 41마디, 42마디. 여기도 똑같네요. 코드만 약간 다르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이제 엔딩 부분. 엔딩 부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뭐, 노래만 다르지, 앞에서 배웠던 노래들과 연주 방식이 같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